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2년 신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국회 세종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습니다.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돼 세종의사당 설치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이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 공약 이후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겪었지만 20년 만에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오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디딤돌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종국회의 역사적 이정표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정표를 확실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본 설계비 147억 원도 이미 확보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포함된 추진단이 꾸려지고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용역과 기본 설계에 1년 6개월가량, 이후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첫 삽을 뜨게 되고 2027년 말이면 국회 세종시대를 열게 됩니다.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지역 시민단체 등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란 후속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수도는 서울로 그리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상임위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회 예결위 외에 정부 세종부처와 연관 있는 10개 상임위 이전이 유력합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도가 도민 전체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당진심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죠. 김홍장 시장은 도비로 주겠다면 충남도가 직접 지급하라고까지 말했는데 당장 시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서 배경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지원금 100%의 지급 대신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 걸 지방정부가 뒤집어선 안 되며 지역 간 역차별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지급으로 손해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은 2만 807명에 총액 52억 원으로 충남도는 당진시와 각각 26억 원씩 부담할 것을 제시했지만 당진시가 거부한 겁니다. 김 시장은 양승조 지사가 약속과 달리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100% 지원을 발표했다며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습니다. 15개 시군이 합의하면 도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를. 김 시장은 도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충남도와 논의할 계획이며 만약 충남도가 1인당 50%인 12만 5천 원을 지급하겠다면 직접 주민에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 의회는 시 예산도 충분하다면서 100% 지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김 시장에 전달했고 민주당 의원까지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시민들의 그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당진시 의회 의원 13분은 꼭 100% 다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김 시장이 내년 선거에 불출마를 천명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직에 연연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
또 여론 고려 없이 고집만 내세운 불통행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도가 국민상생지원금 100% 지급을 발표한 가운데 세종시도 지급 여부 검토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국민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시 전체 인구 37만여 명의 20.7% 수준인 7만 6천여 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필요 예산은 1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 검토 단계에 들어간 건 맞다며 100% 지급이 확정될 경우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120명 추가됐습니다. 대전 도안동 교회에서 N차 감염 등 관련 확진자가 9명에 달하고 동구 요양병원 직원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2명에 이르는 등 대전에서만 모두 42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 확진자가 오늘 오후 숨지면서 지역 내 사망자는 46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서는 6명이, 충남에선 72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철과 트램, 버스, 자전거 등 5가지 교통수단이 하나로 통합되는 플랫폼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한 번의 결제만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와 환승 할인 혜택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공공교통 혁신을 위한 대전교통공사도 설립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어디에서나 집 밖으로 나와 타슈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가까운 트램이나 지하철역, 버스 승강장으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 없이 한 달에 5만 원으로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도시. 대전시가 지하철과 트램, 버스, 타슈, 킥보드 등 5가지 교통수단을 통합해 최적의 경로와 수단을 안내하는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 마스를 구축합니다. 광역도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로 교통수단별로 운영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함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최적화된 정보를 검색하고 온통 대전 등과 연계해 한 번에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속, 시외버스, 고속철도 등 더 많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환승이 가능합니다. 5만 원 정도로 그 비용을 절감한 상태에서 5가지 모두를 통합 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시민들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다양한 공공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개선 운영할 컨트롤타워로 내년 1월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확대 개편해 문을 엽니다. 교통공사는 2027년 운행 목표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운행을 단계별로 준비하고 이와 연계해 시내버스 운행 체계도 개편합니다. 또 2024년에는 현재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을 그 안에 철학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25%로 부산 43%, 대구 3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전교통공사 설립과 트램 건설,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 마스를 통해 대중교통 후진도시에서 선도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 지역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노조 지도부만 참석해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 13개 지부 1,800명 조합원은 지난 24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1%가 파업에 찬성했으며 내일 예정된 2차 노사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수익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과 정년 연장 등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사람이 많은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9일
대전 유성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행인의 가방에 있는 지갑을 훔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는 A씨가 연휴 시작 전 재래시장이 붐비는 것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실 속 거리 두기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전 일부 학교에선 콩나물 시루 같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공간 부족과 구조상 증축 불가 등 한계가 있다 보니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마다 학생들로 가득 차 한눈에 봐도 좁아 보이는 이 학교는 교육부 기준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대전 지역의 이 같은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5곳 등 모두 49곳으로 수업의 질 저하와 코로나 발병 시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20명이면 여기도 20명까지는 해줘야지 애들이 그 피 안 보고 이렇게 학습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증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육청의 문제지. 대전교육청이 이 같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160억 원을 투입해 특별교실 전환과 조립식 교실을 설치, 교실 증축으로 91개 교실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 49개 과밀학교 중에 26개 학교만 개선하는 데다 고등학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해서 이제 과밀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좀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급당 20명인 OECD 기준과 세종교육청의 학급당 20명 배정 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교실 증설에 따른 교원을 기간제 교사 등으로 채우고 주민 반발을 우려해 과밀학교 학생 배정안을 조정하지 않는 등 근시안적인 행정이 되풀이된다는 평가입니다. 20명 상한 법제화에 학교 이전 재배치나 학군 조정 그리고 중장기 감축 방안들을 담아서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60일 이내 짧은 공사기간과 기존 교실 위로 증개축도 가능한 첨단 조립식 교실 확대 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청양군 정산면 애견화학공장에서 어제 저녁 6시 10분부터 불이 나 공장 내부 설비 등 330여 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100여만 원의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합성 수지를 녹이는 과정에서 이상 반응이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해 물질 유출 등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는 13만 4천여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5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범죄가 5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교통과 감염병 순이었고 사망 원인으로는 자살이 2,089명으로 1위, 교통사고와 감염병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부터 8,900여 명이 확진돼 56명이 숨졌으며 충남도는 고령자 안전교육과 자살위험금 대책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로공사가 용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지만 같은 사유로 소송을 계속 제기해 수십억 원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상황보조원과 요금수납원, 안전순찰원 등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3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비용은 23억 원가량 날렸습니다. 도로공사는 판결에 따라 안전순찰원 904명과 요금수납원 6,500여 명 등을 직고용과 자회사로 전환했고 임금차액 3,900여 원을 지급한 바 있어 동일한 소송으로 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최초 개신교 선교지인 보령 앞바다 고대도가 기독교 순례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보령시는 2023년까지 고대도를 선교를 테마로 하는 해양관광문화특화섬, 일명 미션 아일랜드로 개발할 계획이며 선교 역사를 소재로 별빛 정원을 조성하고 해양문화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대도는 1832년 독일인 선교사 칼 귀칠라프가 한 달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사용되는 속도 측정계, 일명 스피드건이 바다에도 도입됐습니다. 보령 해경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레저 선박들의 과속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 단속 중이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 안면대교에서 경찰관이 스피드건을 들고 어선 속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